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환대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좀 덧풀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창세기 18장에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15절까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유별나게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성경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환대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머지 하반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중재자로 나서는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만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나타나시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정리를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뜨거운 낮에 만난 이 나그네들을 신의 존재로 알았다, 몰랐다? 이게 질문이에요. 자, 알았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았다. 예, 오우, 꽤 되네요. 몰랐다. 많은 분들이 몰랐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제 해석보다는 히브리서 1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뜨거운 낮에 목격한 이 나그네들을 신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25장에 제가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좌편에 우편에 각각 염소와 양이 나뉘어 앉습니다. 그 의인들이 우편에 앉게 되죠. 예수님이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다. 그랬더니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아, 그 예수님 기억하고 계셨군요. 아,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언제예? 예, 경상도 말로 우리가 언제예? 몰랐어요. 그냥 내 현실과 현장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섬겼는데, 훗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로 한 것으로 동의어로 처리하죠? 예수님 자신을 돌봐준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은 그것을 할 때 몰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이 신의 현현인 걸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모르고 대접했어요. 자, 그 증거가 이제 우리가 헤아려 가면서 만나게 될 텐데,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요. 앞을 좀 보십시다.
사실 이 날씨에 대해서 단순히 온도를 말하고 싶어서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날씨의 뜨거움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던 상황을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낮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걷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말할 것도 없고.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잠을 들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걸어다니기가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동 문화를 보면 그래서 밤중에 이동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서 우물가에 앉아 평생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남편을 5식이나 교체하며 살아야 됐던 억압받았던 세월을 이고 지고 살아가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다 잠이 들거나 쉼을 가질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마시면 또 목이 마를 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슬픈 고단한 일상과 운명을 갖고 사는 여자예요.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환대해 줍니까?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함으로써 이 여인을 궁극적으로 환대해 줍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던지고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환희스러운 고백을 터뜨리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봤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봤다. 여러분, 환대의 끝에는 이런 깊은 영혼의 소성함이 일어나는 희열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유심히 보시면 뜨거울 때입니다.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장막문에 기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1절 마지막에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쉬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봅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히브리 말에 이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과 이 동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종합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어떤 시선과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 눈을 들어 본 즉, 누굴 보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 신 셋을 본 겁니까? 사람 셋을 본 겁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어떻게 하자? 보자. 눈을 들어 본 즉, 그가 보자. 자,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또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시선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같은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기대에 앉아 있는데 이 뜨거운 낮에 왜 나그네들이 저쪽에 서 있어요? 왜, 저 사람들 저러다 큰일 날라고 이 더위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왜 저러나? 그리고 그냥 집으로 참 별 사람들 다 보겠네, 정신들이 없구만 이러고 치울 수 있어요. 들어가서 자기 일하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본 즉 보자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것을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없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변에 많은 불행하고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가까운 언저리에서. 그러면
아니, 저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냥 혀 몇 번 끌끌 차주고, 그냥 그래도 나는 동정을 했다 정도로 위안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다음 동작을 보세요.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자, 또 앞을 보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액션이 달려나가. 걸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뛸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 나이가 무려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99세 정도로 봐야 되겠죠. 100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0세 다 된 노인이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뛰어서는 안 되는 나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아유,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저대로 뒀다간 이 벌판에서 가다가 저거 무슨 일 난다.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에도 이런 봄의 복이 있어야 돼요. 바라봄의 복.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흘려보내는 영혼이 아니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시대 앞에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되는 시선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냥 동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길바닥에 강도 만난 자를 향한 레위, 제사장, 사마리아인들의 행동들은 다 달랐어.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피해간 사람들은 나름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지로 가는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죽은 줄 알고 부정한 것에 손 대서는 안 될까 봐 핑계 삼아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할 핑계만 자꾸 만들어지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자꾸 방법이 만들어져요. 방법이 생각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달려가서 달려가서 이 기민한 동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개인의 삶에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흥사경의 강사님을 섭외했어요. 근데 이제 날짜가 거의 다 됐는데 포스터 다 돌리고 광고도 1년 전부터 하고 또 순서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약속도 아니고 당신 정신 나갔냐고 뭔 소리냐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세계적인 대지진이 났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고 깔리고 생사가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금 잠복 사망자가 우려스러운 다급한 시기였어요. 그 교회 성도들하고 봉사단 꾸려가지고 물품 준비해서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거기 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 양반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제가 그때 열불났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루 때우고 급하게 다른 강사님 또 대타로 해서 집회는 어떻게 끝났어요. 그런데 집회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이 죽어가는 문제는 한 사람의 손길이라도 시급히 보태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있더라고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큰 재해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나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 목회자로 속상했지만 긴 시간을 흘러 넘어와 보니까 그 결정이 맞았다.
그분이 저 상계동 쪽에 그 감자탕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윤삼 목사님이에요. 예. 그 기억을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워낙 그렇게 빵꾸낸 집회가 많아가지고 유명하더군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맞았어요. 생명의 문제는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집회는 뭐 좀 속상하긴 하지만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 우리 3.1 공동체가 내 남은 이 땅의 나그네 삶 속에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첫째는 보는 눈에 복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스쳐갈 수 있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거 이대로 두면 저 사람 안 된다. 이런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면 2절 하반절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이걸 읽다가 야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 머물 데도 없고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이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달려와 지금 준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뭔가 좀 이게 입장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깊은 성찰을 얻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3.1교회에서 금기어를 하나 만들어 놨죠. 금기어가 뭐예요?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마라. 이 언어를 하나 정확하게 정의하고 설정하는 것이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고 담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돕는다 돕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나도 모르게 우리 선교원 대원들이 받는 곳 가는 현장은 전부 대한민국보다 대부분 못 사는 나라예요.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러면 가서 돕죠. 나누죠. 그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갑의 자리에 슬그머니 가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늘 그거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조금 혜택을 주고 도와주면 내가 어느새 이 교만 덩어리가 갑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상대는 뭐가 돼요? 의뢰 자리에 아래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돕는다는 표현을 못 쓰게 해요. 왜? 돕는 이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돕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그저 나눈다, 함께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항상 이 표현을 조심하세요. 여기 도와주는 사람이, 도우러 간 사람이 겸손하게 상대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다고요. 엎드려 종의 모습으로 서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참 이웃을 향해서 많이 손을 함께하고 벌려주고 나눠주고 있지만 저희 교회만큼 그런 거 이렇게 잘 뉴스에 소개로 안내 보내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좀 의도적입니다. 그게 자꾸 뭐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과장이 일어나거든요. 단 성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나누는 것은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헌신이 헌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 정도는 우리가 공유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뉴스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랑 차원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먼저 종의 모습으로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환대의 세 번째 태도예요. 첫째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갑의 위치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이번 특세 주제였던 것처럼 낮아지셔서 맞춰주셨던 것처럼, 믿습니까?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첫째는 초대가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두 번째는 뭐죠? 공간을 제공받고 쉬십시오. 아, 근데 이것이 환대의 프로세스 중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아주 날이 좋은 어느 날,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이, 아, 선배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가평 그 산원덕에다가 마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는 아직 오픈이 안 됐을 때입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에요. 이게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직접 그날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간 좀 꼭 내서 거기 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쪼개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직접 와 계시더라고요. 뭐 요즘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게 돼 있고, 소개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그냥 쉼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려고 그것을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만들었는가 하면,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일은 정부도 교회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옛날보다는 훨씬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계속 또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가족들과 24시간 붙어서 내내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은 그냥 거의 파죽음이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생은 거기에 매달려서 한 번도 옳게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정말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마을을 개설한 목적이 그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이 잠깐이라도 여기에 오셔서 아무 수고 없이 그냥 쉼을 좀 갖도록, 쉼터로 그 마을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시설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방들이 다 방향도 다르고 인테리어도 다르고, 또 하나 놀랬던 것은 교회가 그런 사각지대에 곤고해 있는 인생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게 놀랐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래 해야지, 그런데 정작 그들을 평생 지쳐가면서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버려가면서 수고해야 되는 그 가족들에 대한 쉼의 문제는 정부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쉼터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뭐 안식년을 맞아서 또 건강검진 차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관 맨 꼭대기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1년 내내 풀 가동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뭐 쉼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 선교사님들이나 또 공간이 또 피난처가 필요한 이 땅에 나그네들이 공고한 거류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19살만 되면 정부 보조금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벌판에 던져지면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또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사각지대들,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여기에 왔지만 현실은 얼마나 냉정하고 냉랭하고 얼마나 공고한 상황과 언어 모르죠, 글자 모르죠. 또 주인 잘못 만나면, 물론 그렇지 않는 주인들도 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주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욕지거리를 먼저 배우고 기계에 불구가 되고 이런 사람들. 또 신분 문제의 불안함 때문에 항상 겁먹은 눈초리로 두리번거리면서 그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우리가 해외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달릴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쉼터를 제공하고 뭘 제공하는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참 이걸 아브라함의 오지랖이라 그래야 될지. 근데 이 떡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도 먹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먹거리는 본질이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 식당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서부터 우리 교회 1층, 지하 1층 식당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너무 이 모든 시설들이 낡았고, 두 번째는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 음식과 함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중적인 공간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곧 한 2월 말이면 맞춰지지 않을까. 그 때까지만 여러분 조금 참으시고 공사가 맞춰지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음식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은 먹을 것으로, 제가 가끔 영화 얘기하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도 하겠어요. 오래된 영화이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마을에 미군하고 인민군들이 같이 흘러들어와서 긴장감을 조성한 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마을의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충격을 받아요. 그 인민군 그 중대장쯤 되는 정재영이라는 배우 아시죠? 배우와 그 마을의 촌장이 산등성이로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둘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란히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 북한군 중대장이, 영감님 왜 그러시오? 이 마을에 이런 평화로운
용도력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러자 촌장이 넉넉한 웃음을 흘리면서 그저 뭐 먹여야지요. 딱 한마디 먹여야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일단 먹거리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먹거리는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인 이상 살아가는 데 본질이라고요. 허기져서 찾아왔는데 형제여 기도합시다 이러면 한 대 맞아야 돼요. 빨리 청파순대국에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순대국이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우리 먹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 지금 우리 코로나 전까지는 이 서울역에 있는 분들 새벽마다 수백 명씩을 우리가 쭉 먹여왔어요. 그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25년 4월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먹여야 됩니다. 먹다 보면 복음을 듣게 되고, 아, 교회 오는 게 참 즐겁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가 대접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을 보세요.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어요. 소돔으로 가는 길목에 딱 과로 안의 사건처럼 아브라함의 환대가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내용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소개된 거죠. 자, 그럼 과연 이게 뭘까요? 마저 읽어보실까요?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때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1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드디어 이 나그네들이 신의 현현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어찌 내 동지요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대접하여 사랑하는 일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죠. 띄워주실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알리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걸음은 소돔으로 옮겨졌죠. 소돔 사람들은 간단히 설명합시다.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나요?
겨우 하나님의 가족인 롯의 집에 그는 그들은 기숙하게 되지만 머물게 되지만 밤중에 소돔 사람들은 문을 두들겨가면서 너희 집에 유숙하는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성적인 착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찾아온 이주노동자나 고류민들을 혹 이렇게 인식하거나 이렇게 막대해도 생각한다고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일 무서운 짓이에요. 제일 끔찍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도서는 어떻게 됐나요? 불심판 아래 놓여집니다. 그래서 19장, 18장은 세트예요. 한 묶음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단순히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환대하다가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소돔은 흘러들어온 나그네를 하나님인 줄 모른 채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이해를 해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죠. 결론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인생에는 일관된 결론이 하나 있어요. 흐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 마주하고 싶지 않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추어 놓습니다. 일이 늘 그렇게 흘러가요. 저도 돌아보면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다 주일날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 딱 입고 교회 가면 전사님 전사님 이러고 전 대접받고 박수받고 사역을 하는데 나는 막 걸레 짠 손에 그 장애인교회 사찰로 있었으니까. 사찰이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사람. 그러고 생활을 그것도 장애인교회. 전부 앞을 보지 못하는 교회.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장애인들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있어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먹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억지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 불편한 분들 곁에 저를 밀어넣으시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아, 나도 언제 좀 넥타이 메고 이 번듯하게 전사님 그러면서 한번 소리 듣고 사역해보나.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근데 그들과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고통의 눈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그들의 슬픔에 마음을 나누게 되고 돌아보니까 저의 오랜 목회의 시간 속에 그때 그 13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저는 인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저 여느 사람들처럼 그저 규모나 따지고 숫자나 헤아리고 이런 소질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본질이 교만 덩어리라는 걸 아는데 그때 그런 낮아지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사람 모양 됐을까? 안 그래도 계속 꿀뚝꿀뚝 교만의 그 삭시 틈만 나면 올라오는데 틈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내가 피하고 싶은 일. 이게 아브라함의 오지랖이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쓸까 하다가 그냥, 예? 아브라함의 오지랖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은혜를 감추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믿습니까? 2023년 1월,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걸음에도 이런 순종의 걸음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 대답 외에는 내가 하지 않기로 작정하여 또 순종하기로 전문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